거기 이제 여러분 그 28쪽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국회법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영도 지역은 이제 도관농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 쪼개면 나중에 21개 영도 지역인데요. 공법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옛날 지적법이죠. 요거는 이제 뭐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것도 지적법에서 뭐 반드시 아마 당연히 외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주로 어떤 용어들을 우리가 쓰냐 해서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지, 택지, 대뭐 이런 게 나올 텐데요. 하나씩 보죠. 부지, 그다음에 택지, 그다음에 대 이렇게요. 그럴 때이 대는 한자를 일단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따 설명할게요. 제일 쉬운 게 택지인데요. 택지 뭐 많이 쓰죠. 택지가 뭐냐? 건축이 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집이 있는 것들은 그건 다 택지예요. 건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또는 뭐집 지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걸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또는 공장 뭐 이런 걸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는 뭐냐 대. 요거는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공간법. 공간법상 지목이 된 토지예요. 그래서 지목이 대라는 건 과거 지적법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는 택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여러분 택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대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차이죠.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는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지적법에는 그냥 지적법이라 그럴게요. 뭐 공시법 선생님들도 뭐 공간정보 이거 안 쓰더라고. 지적법이라 그러지. 개론은 당연히 그냥 뭐 그렇게 할게. 복잡해 이놈 법 이름이 바뀐 게 그래서 잘안 쓴다. 법 선생님들 잘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는데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법의 지목은 대부분이 앞글자를 따서 지적도에다 표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쓰는 게딱네개 있어요. 네 개. 28개 중에. 예컨대 유원지 할때 원. 하천 할때 천. 공장 용지할 때 장. 주차장 할때 차. 이렇게 네 개밖에 없는데. 공장 용지는 지적도에 장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대하고는 같은 지목이에요. 별도의 지목이에요. 별도.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 용지에다 지어야지 대에다 지면 안 돼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는 공장 지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포괄. 그래서 건축 가능한 게 뭐냐? 그런 걸 택지라고 하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천 용지, 수도 용지, 철도 용지, 도로 용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네 개는 뭐 아무리 봐도 집주면 안될것 같죠. 뭐 기차 다니는데 집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지는 땅이란 땅은 다 이야기하는 거다. 가장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제일 넓은 게 이거. 자, 이 중에 건축 가능한 게 택지. 자, 그 중에 공장 빼고.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바로 이번에 대지. 자, 공간정보층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 상업을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거 상업.
그 밑에 뭐 건축법상 대지하고 간이 다르니 시험에 안 나와요. 어렵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예. 법률 선생님들도 그 이야기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매하거든요. 대지라는 게 건축법에도 나오고 지적법에는 대지라는 표현은 없어요. 대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민법에서는 건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라요 사실은. 판례를 봐도 약간씩 다른데 너무 차이가 미묘하니까 민법 선생님도 이야기 안 하고 공법 선생님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차피 같은 과목이 아니잖아요. 따로 시험 볼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들도 이야기 안 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번에 택지, 자 주택 상자 상업, 주거 상업 공장, 공업용지 등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땅이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거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3번의 부지, 자 택지는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건축용지뿐만 아니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러니까 건축뿐만 아니고 안 되는 것까지 포함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걸 감정평가상 용도적 분류라고 하는데 대분류가 있고요. 이걸 조금 작게 쪼개서 세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분류라고 하는 게 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일단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이것들을 세분해 보면 택지는 방금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그랬고요. 농지는 전지, 답지, 과수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임지는 신, 탄, 림지나 영, 재, 림지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모르는 용어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신탄님이나 용재님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아까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 쭉 읽으면 안 되고 쪼갠다 그랬죠? 어떻게 쪼개느냐 한자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이 굴신자 요게 숯한자예요. 그러니까 수출 굽는 데 쓰이는 나무들이 자라는 임야 수출 굽는데 그 다음에 요거 용재는 요거 쓸 용자 요거는 제목할 때 제자 제목 제자 그러니까 제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이 자라는 임야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쪼개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한국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많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렇지 않았나요? 처음 들으면 막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이 그래도 뭐 담담해서 다행인데. 산이 있는데 여기는 막 나무가 한 50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반듯하게. 막 가지도 없고요. 반듯합니다. 직경이 1m. 그래서 뭐 어른들이 막 두 명이 가야 끈하는 정도로 커요. 나이가 300년 됐답니다. 300년. 이런 나무는 잘라서 수출 구해야 되겠어요. 기둥이나 이 대들보 같은 목재로 써야 되겠어요. 목재. 그래서 이런 나무가 자라는 바로 이 산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용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용재림지다. 네. 그러면 동네 야산에 갔더니 뭐 참나무 한 5cm나 뭐 10cm 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뭐 지 멋대로 막 모양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참나무 아시죠? 그 도토리 떨어지는 거, 상수리나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이걸 뭐 잘라가지고 뭐 화판을 만들까요? 저 숯이나 꿔야 될까요? 숯. 아니면 뭐 삼겹살 꿔 먹을 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 탄, 림, 지. 예? 수추로 굽기 위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해하신 거죠? 그죠? 예. 좋아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미삼아. 여러분 그 어떤 땅 사실래요? 땅을 사신다면 A하고 B 중에 재미삼아 그랬으니까 뭐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사실 거예요? A 나왔습니다. A 좋아. A 나왔고 자 혹시 뭐 B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네. 에이, 재미삼아 하는 건데 뭐 재미없으세요? 저라면 B 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A는 보존되어야 되는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절대로 안 돼서요. 아들에서 손자까지도 다 싫어해요. 세금만 나오고 개발이 안 된다고. 땅 물려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땅은. 그런데 모형도 형편없고 누렇게 막 흙이 드러나 있고 보기 흉한 이런 땅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보기 흉하게 놔둬야 되겠어요? 그냥 밀어버리고 건물 지어야 되겠어요? 보기에도 밀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무 잘라버리고 바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하나 얻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 다들 뭐,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벌어서 사자는 거죠. 벌어서 사자는. 좀 이따 할 건데요. 그래도 뭐, 아무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 좋고 이런 데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이제 개발이 거의 안 되세요. 이제 일단 후보지 이행지 먼저 하면 땅값 제일 비싼 건 택시죠, 여러분. 그래서 농지 가지고 있다면 바꾸고 싶겠죠. 임지 가지고 있다면 일이 가면 정말 좋고요. 그도 안 되면 일이라도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걸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그래서 후보지라는 걸 다른 말로 가망지나 예정지라고도 하는데 뭐 다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주택을 상가로 또는 공장을 주택으로 뭐 이렇게 또는 여기처럼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에 변화되는 토지이고요. 이행지는 세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 갈게요. 여기 임지를 깎아서 택지를 만든다 그러면 대분류 간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후보지라고 할 것이고 예컨대 주택지를 깎아가지고 상업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행지라 그럴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ing 현재 용도가 변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삽질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삽질이 끝나버렸다. 다시 말해서 용도 전환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환 후다. 후. 이야기는 뭐냐 하면 땅 다 깎아가지고 택지를 다 만들었다 그 이야기고 택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저 끝에서 택지는 건축 불가능한 땅이요? 가능한 땅이요? 가능.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미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가 싹 다 바뀐 후다. 그러면 택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뀐 후의 용도로.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바뀐 후라고요. 변화하고 있는 중일 때만 쓴다고요. 중일 때만 써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죠. 임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O요, X요? X예요. 전환된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고 전환 중이어야 된다. 아, 좀 까다롭네, 그죠? 그렇게 낼 때도 있다. 까다롭게. 그래서 일단 공통점은 전환 중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볼 텐데 여러분 이거 과수원이 한 3,000평이 있어서 깎아가지고 야 전원주택지로 한 150평씩 20필지 만들어서 팔아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깎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건 이행지라 그래야 될까요? 후보지라 그래야 될까요?
후보지. 잘하시는데 진짜. 이거 왜 후보지냐 이야기예요. 요거는 농지고요. 요거는 택지다. 바로 농지가 택지로 바뀐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지라고요. 후보지라고 부른다고요. 후보지인데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 대분류에서 바뀌면은 뭐 후보지라고 했고 그렇게 작게 이야기하면 뭐 이행지라면서 작게 해도 후보지면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 여러분 여기 택지하고 농지 사이에 제가 이렇게 금을 그었죠. 요걸 이제 담이라 담벼락이라 생각 담벼락. 그럴 때 후보지는 임지에서 담을 넘어서 농지로 가거나 담을 두 개씩 넘어서 택지로 가거나 이렇게 담을 넘어 다니는 것 경계를 넘어가는 건 후보지예요. 그런데 경계 안에서만 바뀌는 것 또는 이 안에서만 바뀌어야 돼 또는 이 안에서만 바뀌는 건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이 주택으로 바뀌는 거는 담을 넘어갔잖아요. 이름이 큰 거건 작은 거건 그러니까 담 넘었으니까 이행지요 후보지요 그렇게 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다 이거. 담벼락 안에서 놀 거냐 담을 넘어갈 거냐 이렇게. 그래서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인데 후보지 보시면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 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이는 토지의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전환 중인 토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자, 이행지죠.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소분류, 뭐 다른 말로 세분류.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시면 방금 제가 실판에 썼던 게 거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서 3번에 자, 필지하고 획지인데 이것도 좀 까다롭죠?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이야기 드려보자. 그 이야기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뭐 기왕 그림 아깝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그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편하게 들어보시죠. 여러분 여기요. 이 임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기도 하냐 하면 이렇게도 불러요. 미성숙지. 나중에 개발해서 할게요. 개발해서. 요쪽가면 나중에 할 거니까 어차피 미리 한번 이야기하고 가죠. 뭐. 요거 택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성숙지라고 합니다. 성숙지. 그러니까 말만 딱 들어보면 이제 그런 느낌 드네요. 성숙지 그러면 다 컸다 그 이야기고 미성숙지는 안일 밑자니까 다 컸다고요 덜 컸다고요 덜 컸다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 건축이 가능한 걸 성숙지라 그래요. 결국 택지네요. 미성숙지는 건축을 하려면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먼저 땅을 깎아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땅 그런 걸 미성숙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즉시 건축한다고요. 좀 시간 좀 필요하다고요. 시간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자 여기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조성공사 할 거 아니에요. 공사의 진행 정도가 빵프로 여기가 100% 그럴 때 도대체 공사가 몇 프로나 진행됐냐 30이냐 70이냐 100이냐 뭐 이런 것 이런 걸 나중에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면 얼마나 컸느냐의 정도 그래서 성숙도라고 부를 거예요. 성숙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숙도.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써먹을 것이다. 성숙도는 땅을 몇 프로 깎았냐의 정도이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런 걸 이야기한다. 또 그림 지우기 아까우니까 얼른 뒤에 거 해버리고 갈까? 여러분 그 32쪽 가보세요. 32쪽에 가니까 맨 밑에 소지라고 있나요? 소지? 소지? 자 읽어보세요.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원지라고도 한다. 여기요. 여기. 택지 깎으려면 원료가 되는 땅이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원료가 되는 땅 얘를 소지라 그래요. 소지. 또는 원료라 그래서 원지. 원지.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지 또는 원지. 그래서 야산 같은 거 뭐 그런 거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셔서 네. 아까 우리가 필지 백지 뭐 그렇죠? 네. 이 필지 백지가 꽤 네, 까다롭습니다. 이 필지는요 등기법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아니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쓰죠. 흔히 이제 지적법. 이 획지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또는 뭐 감정평가에서 특히 많이 쓰죠. 이 필지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획지는 조금 말이 어려운데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운 것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필지는 면적 단위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획지도 면적 단위는 아닙니다. 이 필지라는 거는 나의 소유권의 경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률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굳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또 그 이야기는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요약김 나오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우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끄적거려도 좋긴 한데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 그 이런 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런 땅이 이렇게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러 필지에 땅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A, B, C의 땅이다. 그럴 때 이 A의 땅은 지적도에 그려진 데까지가 A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지라는 거는 이제 이게 한 필지의 땅인데 필지라는 건 내 땅이 어디까지냐 소유권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등기부나 지적도에다 우리가 토지를 등기나 등록할 때 등기부는 등록한다 그러고 지적도는 등록한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등기부는 등기 쓰는 용어가 좀 다른데 그럴 때는 각각의 필지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 면적이 얼마인지 등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법에서 많이 쓰고 법률적 개념이죠. 면적 단위가 아니다라는 건 쉽습니다. 오늘날 면적 단위는 뭘 쓰느냐? 평을 씁니까? 제곱미터를 씁니까? 제곱미터. 그래서 이 제곱미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MKS 단위라 그러는데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 표준인 MKS 단위를 주로 써요. 그래서 메타. 면적은 당연히 이제 메타 제곱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면적의 단위로 쓰죠. 즉 필지가 면적 단위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획지도 면적 단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오늘날은 평도 면적 단위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역사의 유물이 돼버렸는데 척관법 정단무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1평 30평 300평 3000평이에요. 여기에 10분의 1평 자기 100분의 1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거 이렇게 단위를 썼습니다. 정단, 무보, 홉, 작 이렇게. 홉까지는 들어보셨을 텐데. 일홉, 이홉 이런 거는 가끔 하는데 쌀이나 뭐 녹두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뭐 근, 관 이런 거 아세요? 예. 미국 단위는 또 MKS랑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제 feet 약 30cm, pound 0.45kg, 그 다음에 second. 그래서 미국 가면 제일 힘든 게 단위죠, 단위. ounce 약 한 27g 정도, gallon 약 4리터 정도. 걔들은 기름 넣을 때 갤런이에요, 100%. 뭐 리터 그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주유소 가가지고 뭐 영어도 안 되는데 기름 얼마 넣을까 간신히 알아들었는데 60리터 그러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50갤런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걸 쓴다. 아,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제 뭐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저는 뭐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교가 이제 거의 없는 쪽인데 오히려 동양 종교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바벨탑의 전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가지고 삐죽삐죽해요. 이게 제곱미터로 따지면 3.3곱하면 되니까 약 100만 제곱미터거든요. 100만 제곱미터가 얼마냐면 1헥타르, 헥타르. 아니 그 외국애들 많이 쓰는 헥타르. 그래서 이 정단무부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비슷한 면적을 선을 그어가지고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역시 재미없어 하는구나. 저 혼자 좋아하네요. 헥타르가 이건데 가로 세로 1km. 이게 100만 제곱미터인데 진짜 재미없어 하시네. 자, 이제 호분할게요. 가로 세로 1km면 땅이 작은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 땅이에요, 저래요. 그러니까 일정보라는 게 대단한 땅이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헥타르가 굉장한 농경지예요. 아, 저 정도만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200으로 나누면 여기 몇 마직인가 이거 도대체. 아무튼 계산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원래는 똑같은 면적의 땅을 같은 말을 쓰다가 이놈들이 헤어져가지고 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제 생각이 틀렸을 겁니다, 아마. 핵지. 자, 핵지 설명. 어려워요, 이제. 자, 필지는 끝난 것 같고, 이야기가. 핵지는 부동산의 감정적인 말을 쓴다 그랬고, 자, 이게 어려워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제가 활동을 일부러 여기다 써놓고 안 지우고 있는데, 개발 활동이나 관리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이다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활동의 단위라는 게 뭐냐라는 걸 보자 그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다 자기 집을 잘 짓고 살았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한 필지의 땅이죠.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이용 또는 개발 활동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짓고 살았으니까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획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좋아.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자, 여기 원래 여섯 필지 땅이 있었어요. 여섯 필지. 그래서 여섯 필지 땅이 있었는데 원래는 땅값 제일 비싼 건 도로변이겠죠. 도로 두 개 접한 데가 평당 1500, 도로 하나 접한 데가 평당 1000만원. 애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갈 방법이 없어서 이따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맹지라고. 눈목자 망할 망자. 눈이 망해서 맹지예요. 도로가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 그런데 이런 건 땅값이 싸죠. 한 500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여섯 필지의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백화점을 개발하겠답니다. 개발. 자, 그러면 개발 활동은 여섯 가지 개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획지는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획지. 여섯 개 획지예요? 한 개 획지예요? 그게 획지예요. 느낌이 좀 오셨나요? 그러니까 획지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개발하느냐를 단위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 진짜로? 그럼 진짜 어려운 거 한번 내볼까요? 네. 아, 예. 가만있어봐. 너무 빠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어려울 텐데. 이게 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을 좀 깎았어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예, 지적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이 사람이요 여기다가 주유소. 일단은 장사를 했습니다. 와, 장사 잘 됐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출퇴근도 귀찮더라. 자, 뒤쪽에다가 산 근처에다가는 주택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필지인데 경제적 이용 활동은 몇 가지냐 하면은 한 가지 이용이에요? 두 가지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두 개의 획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까 획지라는 건 동일한 개발활동 또는 이용활동의 단위가 되는 거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가 볼까요? 여기 백화점 짓기 전만 해도 땅값이 제일 비싼 거는 도로변이었고 제일 싼 거는 귀퉁이었죠. 그런데 백화점 지어버리면 땅값이 저 출입구 쪽은 비싸고 저 구석은 싸고 그래가지고 뭐 대충 뭐 그럴까요? 땅값이 똑같을까요? 똑같죠. 뭐 백화점 가면서 우리가 그런가요? 귀퉁이 가가지고 막 발로 밟고 이상 땅아 그러면서 문 들어갈 때는 막 조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평당 5천만 원이다. 왜? 상업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요? 비슷해진다고요? 여기는 앞쪽은 돈 버는 거니까 땅값 비싸요. 뒤쪽은 돈 안 버는 거니까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같다고요?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획지예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좋아요. 예,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면 제가 좀 수심에 빠집니다. 예. 이해가 되긴 된 거예요? 예, 필지 획지가 좀 어려워요, 이게. 필지. 자, 공간정보 유출 및 관리 등의 법률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랬죠. 이는 관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유신 범위 또는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이고 소유권의 한계이고 법에서 많이 쓰고 그런 이야기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획지.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 활동 또는 개발 활동 등의 단위를 말한다. 이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필지 획지 관계 방금 설명한 게 그건데 하나의 필지의 토지가 두 개 이상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획지로 구분될 수 있고 아 방금 주유소 이야기했네요. 주유소. 예.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백화점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 예. 그다음에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획지가 되는 예. 그건 아직 어려워서 안 되고 평가 이상 이야기할 거고요.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죠. 예. 그다음에 괄호 4번에 나지 건부지 이런 게 있는데 와 이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이 나지하고 이 갱지 저지 건부지로 설명할 예정인데요. 나지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나지. 일본 용어 중에는 우리나라 나지를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갱지하고 저지라고 나누어서 써요. 예. 그래서 나지는 우리나라는 그 법률적 근거는 뭐 몇 군데 있어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에도 있고 표준지 선정 지침에도 있고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나지라 하면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은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도록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갱지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일본은 지상권을 이렇게 불러요. 차지권이라고 합니다. 차지권. 앞으로도 제가 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빌릴 차자, 땅을 빌리는 원리다, 차지권. 차지권 등 사법상의 원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하고 일본의 갱지는 똑같은 겁니다. 처지는 좀 다른데 이것도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차지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일단 액면상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죠. 자, 외형상. 일단 셋 다 건축물이 없다는 점은 공통점이네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지상권 즉 차지권이 설정되지 않은 땅이 있는가 하면 설정된 땅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다고 얘기해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우리가 땅은요. 땅 100평의 땅이 있다. 자, 그럴 때 여기 건물이 붙어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은 용어서 이거는 건부지 분석하면 뭔 말이냐 건축물이 부착된 땅지니까 땅덩어리 다시 건물 이야기라고요 땅 이야기라고요 땅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건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체 할 때 나하고 한자가 똑같은데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건물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건물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지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건부지라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또 기껏 설명 다 듣고 나서 저지요 그러면 안 돼요 나지의 반대는 뭐라고요 건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그럴 때 이제 요건 설명했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건 또 뭔 말이냐 이제 공법이 공부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텐데 여기 우리나라의 어떤 땅이라도 공법의 제한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상권 등 사법상은 제한은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니까요 일본도 어떤 땅이라도 공법의 제한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거는 차지권 등 사법상의 제한은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저지는 이것도 땅이니까 공법의 제한은 당연히 받고요 이거는 차지권 등 사법상의 제한까지도 받는 토지입니다 자 일단 설명 아직 안 했죠 어떤 게 제한을 더 많이 받는 겁니까 다 둘 중에 갱지 저지 중에 누가 더 제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지 그러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요거는 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요거 우리나라 국회법 공부하시면 용도 우리가 11, 11대로 공법을 안 했죠 민법결혼 1차 했잖아요 뭐 보통 지방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 공법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고작해야 지금 국회법의 뭐 용어 정도 좀 설명했겠는데 뭐 지금 전혀 내용은 안 들어갔겠는데요 예. 좀 들어갔나요 어쨌든 영도지역은 이제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 이렇게 나뉘거든요 상업지역은 중일육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또 전용은 1종 2종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그 다음에 일반은 1, 2, 3종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번에 결혼에서 나왔던 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왔어요. 개 같은 놈들이지. 나쁜 새끼라고요. 그런 걸 왜 결혼을 내냐. 공법을 내야지. 어쨌든 그래서 다 쪼개면은 21개 용도 지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용도 지역은요. 중복 지정은 절대로 안 돼요. 중복. 또 지정이 안 된 것도 없어. 단 1cm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싹 다 영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영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껴나갈 수 있는 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이야기는 영도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을 하고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고요? 어떤 땅이든 영도지역에 제한이 있으니까 국가의 허가 같은 걸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중복 가능해요. 중복.
요거는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학자들의 절반,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절반인데, 그건 공법 선생님한테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영덕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제안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제안해버리면,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제안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두 개가 한꺼번에 제안되는 데는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복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공법학자는 중복된다고 주장하니까, 뭐, 그건 그 사람 주장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요거만 써먹을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개론에서도 나왔죠, 이거.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 공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용도 지역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의 제한은 받죠. 고로, 이거는 인정하자고요. 누구나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인허가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나지는 굉장히 시장성이 높은 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제한 한도에서는 최유효 이용이 언제든지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갱지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땅도 마찬가지인데, 용도 지역은 일본도 지정이 안 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죠. 뭐 이런 거야 미지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땅이라도 공법의 제한은 받더라. 고로 인정해 버리고, 별도의 사법상의 제한은 없더라.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아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고. 자, 저지는 어차피 공법의 제한은 누구나 받는 거니까 놔두고 인정하고. 그래서 인허가 받았더니 사법상의 제한까지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못 쓴다.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 주셨으니 굉장히 고마운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일본말로 차지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갑입니다. 자,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참 운이 좋은 친구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 서울 시내에 있는 비싼 땅을 100억어치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지가 돈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은 별로 없다라고 치자, 땅은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땅을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놀리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친한 A가 왔어요. 형님 왜 그 좋은 땅을 놀리세요? 저 빌딩 지으면은 돈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르냐? 막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A가, 형님 그럼 내가요 현금으로 10억 드릴게. 10억. 네, 그럴 테니까 지상권 좀 설정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은 뭐 세상 물정을 몰라요. 편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A야 뭐 지상권이 뭔데? 이랬더니 A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더라. 도장 3개 정도 찍고 뭐 땅 조금 빌려 쓰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땅이 어디 갑니까? 형님 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갑이 10억 준다는 소리에 도장을 빠바방 찍고 돈이 들어오길래 바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토록 가고 싶던 여행을.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뺑 돌고 오는데 2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왔더니 자기 땅에 펜스가 쳐져 있더라. 펜스. 그리고 조감도라는 게 붙어 있더라. 3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야, 진짜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갑이 막 따졌죠, 얘한테. 야, 임마, 너 혹시 남의 땅에다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돈 받았잖아요. 계약서 도장 찍고. 원래 지상권이 그런 건데?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큰일 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뭐, 어쨌든 참았습니다. 45살인 갑이 계약했는데요. 지상권은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날라면 몇 살이 될까요? 이야, 진짜 황당합니다. 30년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꼭 참고 이제 뭐 네팔짜리니 하고 있었더니 다섯 달 뒤부터는 아 이놈이 지상권부 건물을 분양까지 하고 있더라.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잘라가지고 한 100억씩 받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요 뭐 돈 10억 주고 땅 이용해가지고 건축자금 1000억 대출 받아가지고 3300억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2300억 벌었잖아요. 왜 또 한숨 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은 얘가 벌었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미친 거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얘가 이를 박박 갈면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75세가 돼가지고 허리가 거의 구부러졌는데 A가 또 왔더라. 뭐 형님 건물도 멀쩡한데 계약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갑이 이를 박박 갈면서 계약서 가져와 찢어버리게 그랬다. 그래서 실제로 찢어버렸더니 A가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민법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들어봤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럼 제가 먼저 하네, 그죠? 네. 아, 우리 저 안 교수님 좋아하시겠네. 먼저 해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얘가. 아, 그러면 내 건물 사든지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내 거 사, 그럼. 너가 계약 안 할 거면. 네, 그래서, 건물을 사라고 이야기하면, 싸게 팔까요? 제값은 받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팔고. 이해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갑은 완전 바보입니다. 아, 10억 받고 나서 이용도 못하고, 얘 돈 버는 거 지켜만 보고, 나중에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건물을 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의 지상권이 설정된 땅을 바보가 아니라면, 을이 사야 될까요? 절대로 안 사야 될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어서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죠. 이해하신 거죠? 팔 수는 있죠. 팔 수는 있는데 안 팔다니까요. 안 팔면 어떤 바보가 사겠어요, 이런 거. 팔 수는 있는데 소유권이니까 행사할 수 있죠. 뭐 살 수 있죠. 근데 이거 뭐로 사겠어요? 안 사도 돈 버는데. 10억 주고 끝났는데. 이해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수업 중에는 질문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하라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면 안 돼. 이거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쉬는 시간에 하죠. 토론은. 예,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저는 토론하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동영상 보면은, 정말 이상해. 그거. 깔끔하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인원이 작아서 좀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건데 다른 데에는 질문해도 안 받아요. 쉬는 시간에 하시죠. 그러고 웃고 그냥 지나가요. 방금 뭐였죠? 질문이? 거기까지만. 방금 갑이 건물 안 산다 그럴 때 그럼 계약 갱신 해줘야죠. 계약 갱신 해줘야지. 갱신 안 할 거면 사야 된다니까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지상권 아주. 진짜 오늘 우리 너무나 어려운 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예. 낮이 한번 보죠. 낮이. 아, 옛날에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런 데 쓰였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 사례를 봤는데 대전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한 10년 됐는데 아버지가 동네 그 못 사는 집에 총각이 있었어요. 워낙 이놈이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참 예뻐했던 친구예요.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이제 산이 뭐 땅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들은 다 서울에서 대학을 보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르신 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조경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경사업이 뭔데? 그러니까 나무 대충 뭐 갖다 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요. 담뱃값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르신한테 막걸리를 두 마를 사다가 두 말은 너무 많았다. 두 대를 사다가 두 주는 잔을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어르신도 거나하게 취한 데다가 평소에 이놈을 잘 봤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게 지상권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 많이 취하니까 이놈이 이제 또 장사하는 놈이라 어르신 그래도 계약인데 우리가 도장이나 하나 지장이나 하나 찍죠. 그래가지고 술 먹은 자리에서 지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 등기를 해버렸죠. 아버지는 등기를 생전 안 보니까 뭐 전혀 몰랐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뭐 그동안에 잘 해먹었죠. 그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조경사업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가면서 여기로 상속이 됐어요. 근데 상속 과정에서 보니까 뭐 이상한 게 걸려있더라. 등기부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지상권이라는 거 아주 나쁜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불렀죠. A라는 친구, 그 조경업자를. 아니 뭐 너랑 나랑 아는 처지도 아닌데 야 그 빨리빨리 이게 이제 말소해라. 아, 나는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안 팔린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A가 무슨 소리냐고, 지상권 30년인데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호의로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에,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심한 얘기를 했어요. 너 빨리 그 안 하면은 그동안에 지상권 사용료 지료를 안 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 얘가.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 나는 다 보냈으니까 30만원씩. 얘가 계좌로 통장으로 다 넣었어요 또. 어쨌든 계약은 30만원이니까 이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가 고집을 피운 겁니다. 나는 계약대로 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소송할 테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알아보니까 소송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거 말을 잘못하면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사안이 너무 민감해. 그래서 살짝 돌렸죠. 민법 선생한테 물어봐라. 이건 너무 이건 그 민감한 사안이다. 아, 결혼 선생이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만일 그래도 잘 모르겠, 그때 이제 민법 선생님 나랑 아주 친해서 미리 이야기해 놨죠. 또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법시험만 한 뭐 10년 가까이 공부했으니까. 안 되면은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상담해라. 너 상담하는 것까지는 공짜로 해 줄게, 내가. 네. 뭐 후배들 좀 많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도 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설득하세요. 술 한잔 사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래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왔더라고요. 변호사도 너 큰일 났다 그러더라. 뭐하러 그렇게 건드리냐고. 나중에 그래서 그놈이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A가 을한테 열받으니까 그래 그럼 계약 해지해 줄게. 대신 지상물 매수해라. 매수. 매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소나무 한 주에 1,000만 원. 아, 자기는 1,000만 원을 팔 수 있어요. 업자니까. 좋은 거는 1,000만 원 받거든요. 소나무. 200, 300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업자가 아니잖아요. 어디다 쓰겠어요? 장작이지. 장작. 3만원짜리. 그러니까 뭐 이제 을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또.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 이거 양발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는 했죠. 웃고 가긴 했는데. 불법이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추면 밥 사줄 수도 있어요. 예? 가서 빌어보라고? 회방? 폐라고? 아, 저는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예. 야, 밤에 가서 질러버려, 불. 예. 그것도 안 되겠냐? 너 뭐 방화 두렵냐? 나 같으면 하겠다. 안 되겠어. 안 되면 못 찌래 못 찌르나무에다. 대못 한 두 개 박으면 나무가 한 두 달 뒤에 죽어요. 뭐 좀 큰 걸 박아야 되는데. 근데 안 했을 거예요, 걔 아마. 얘가 좀 약간 말랑말랑 해가지고 심장이. 우리 같으면 사신결단이죠.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줄 만큼 줬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CCTV가 많아가지고 100% 잡힙니다. 그 옛날에는 안 잡힐 수 있었지만. 자, 나지 보겠습니다. 나지. 그래서 그분은 뭐 꽤 고마워 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그게 옛날에 개발업자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옛날 시대가 어두울 때 70, 80년대에 깡패들이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이놈들이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잘라버려, 그냥. 밤에 톱질 해가지고 잘라버린다니까, 얘들은. 예, 뭐, 인허가 안 나고 그러면 나무 잘라가지고 막 굴려버려요, 그냥. 저런 거 왜 인허가 안 해주냐고. 개판인데. 한 두 달 뒤에 가가지고. 예, 공무원들도 안 해주면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인허가 받아가지고 막 개발합니다, 걔들.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썼다 그러죠. 나지 보니까 나지란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의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한다. 즉 나지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다. 그 다음에 참고 옆 페이지 보니까 참고
일본에서는 나지는 지상의 건물기타 장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을 토지를 말하며 사법상 제한 유무에 따라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갱지 봤더니 건물부터 장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나지하고 똑같다. 다음에 저지. 건물기타 장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모두 받는 토지를 말한다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건부지. 예, 건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끝. 건축물이 있는 게 뭐라고요? 건부지. 없으면 뭐요? 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바로 5번에 이 필지 맹지 대지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예,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